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 은혜 자리,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온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2022년 여호수아 같이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의 산업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 생활, 믿음으로 시작한 거 믿음으로 맞춰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나와 나를 도와주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기쁨의 힘의 근원으로 삼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능력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주님은 아버지여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모든 좋은 것들과 은사와 아버지여 은혜의 빛들이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사모하오니 은혜와 은사를 나리워 주옵소서. 성도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산업과 가정을 보호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서 가정에서 결박을 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일절 틈타지 말도록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 금요 예배가 주님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들 많이 올라와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어둠의 권세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권사님 폐렴과 폐암으로 아버지여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능히 치료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또한 치료의 능력에 광선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쓰는 폐렴과 폐암은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또한 아버지의 감기와 불로와 여러 가지 연약한 아버지여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다 치유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강건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건강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벌써 여호수아 18장인데요. 실내에 모여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거기다가 회막을 세웠습니다. 이제 땅들을 정복하고 돌아와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을 그 회막을 세웠습니다. 실로에다가. 그러나 아직 기업을 분배 못 받은 자가 일곱 지파가 있었습니다. 예. 이 지파들의 역사들을 보면은요, 어떤 지파는 싸우지 않아서
얻지 못한 일곱 지파가 있고, 넌 어떤 지파는 싸워서 얻은 지파가 있고, 또 어떤 지파는 더 많이 싸워서 더 많은 것을 얻은 지파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간 사람은 그 지파는 땅을 얻었고, 더 굳센 믿음으로 취한 사람은 갈렙과 같이 더 많은 땅을 얻었고, 그런데 어떤 지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싸우지 않아서 얻지 못한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2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7년 전쟁이 이제 다 끝나가고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일곱 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 지파들이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려 일곱 지파나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에서요, 무려 33명의 왕을 죽였고요. 엄청난 성읍들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놀라운 승리를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웬만한 큰 성읍들과 왕들은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약한 성읍만 남아있고 패잔병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거의 다 이긴 싸움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지파별로 가서 점령하면 얻을 수 있는, 예전보다 훨씬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너희들이 많이 경험하고 보았는데 이제 패전병밖에 남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왜 나가지 않느냐? 계속 푸쉬를 해도 이 지파는 꿈쩍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땅의 지도를 그려와라 그래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그냥 형식상 나눠주는 걸로 하고 알아서 정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도요, 정복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봅니다. 구원의 모형이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약속의 땅 정복은 뭐죠? 축복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 그것은 그가 스스로 개척하며 그가 은혜 받은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는 능력으로 나갈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의 구원의 모형에 머물고 여호수아의 이 말씀처럼 축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 가운데 얼마나 내가 지경을 얻고 있는가? 사실은 약한 성읍인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마귀의 권세와 사망의 흑암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패전병만 남아있는 이긴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싸우지 않아서 못 얻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러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우리 가정부터 우리 자녀부터 우리 친척과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고 영역을 취하지 않으면 결국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많이 얻어서 다섯 달란트 남겨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면류관 받고 칭찬받고 다섯 골 열 골 다스리는 권세를 얻지만 어떤 이는 한 달란트도 남기지 못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휴전은 없는 거예요. 싸우고 정복한 자만이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싸우지 않죠? 이들은 철병과 족속이 남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철병거가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형적인 걸 보지 말고 철병거보다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며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에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그 근본은 곧 내 안에 여리고성이에요. 그것이 나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가난 일곱 족속이에요. 사실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철병구가 있고 똑같이 큰 성읍이 있어도 어느 지파는 점령하고 어느 지파는 점령을 못하냈던 것처럼 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 안에 일곱 족속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네. 두려움과 영적 게으름 이 두 가지 영역을 처리해야만이 내가 믿음으로 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땅을 달라고 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일곱 족속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걱정과 두려움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또 하나 싸우지 않는 거는 게으르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 때문에. 톨스토이는 그럽니다.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것이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뭐예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변명과 핑계가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겁니다. 싸우는 만큼 여러분의 영역이 넓어지고 비전이 커지고 성취가 많은 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끌려갔지만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갈 때 그럼에도 또 감옥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뒤로 물러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며 싸워나갈 때 계속 그 안에 비전이 커지는 거예요. 그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일곱 족속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싸우지 않아 얻지 못한 땅이 우리가 없도록 이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장합시다. 믿음으로 무장하십시다. 내 처지와 형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고자 원하는 축복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네, 말씀이 잘못 써 있는데요. 네,
저 위에 여호수아 15장 63절, 여호수아 16장 10절 저 말씀은 유다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예. 싸우지 않아가지고 유다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못 쫓아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에는 에브라임 지파도 두려워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예.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 구절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은 뭐냐면 하나님이 에서의 자손 에돔 모압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4절 5절. 그리고 하나님이 롯의 자손 암몬에게 준 땅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9절. 이는 다 아브라함의 조카고 아브라함의 또 다른 에서 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족속도 궁일이 여겨가지고 땅을 허락해 줬죠.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땅이에요. 에돔, 모압, 암몬. 우리가 차지할 땅도 있지만 하나님이 금지하는 땅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못 얻는 땅도 있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땅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그러한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만은 그게 나의 욕심이 나오고 나의 정욕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시죠.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열심히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는지 허락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 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며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땅을 계속 쌓아봤자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만 지치고 시간만 흘러가고 물질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물어보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네. 아무리 수고해도 이 땅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허락한 땅보다 더 많이 차지한 땅이 있어요. 단지파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19장 47절에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지파는 허락한 것보다 더 많이 얻은 그런 지파입니다. 똑같은 믿음이라도 더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다. 거룩한 분노로 힘쓰고 애써서 싸우는 자에게 천국이 더 크게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했던 땅보다 더 많은 땅을 갈렙은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안 주시고 저 사람은 이런 은혜를 줍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안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주십니까? 우리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복이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차지하고 어떤 이는 못 차지하고 어떤 이는 더 많이 차지하고 결국 무엇이죠?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떤 이는 믿음을 가지고 얻고 어떤 이는 믿음을 갖지 않아 못 얻고 어떤 이는 더 큰 믿음으로 침노함으로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날이 있어요. 이 날은 언약의 날이에요. 이 날은
믿음의 날이네요. 이 날은 진노해야 될 날이에요. 오늘 금요예배가 있는데 사모하면서 올라와서 기도하며 진노하는 자는 응답받을 것이고 더 많이 얻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가정에 복도 임할 것이고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건강이 더 좋아질 것이고 어떤 은사를 더 받을 것이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보너스까지 더 받게 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날은 여러분 복된 언약의 날임을 알고 그냥 저 일곱 지파처럼 믿음으로 싸우지 못하고 잠잠히 있다가 얻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는 지경이 있는데 너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주여 일어나게 하소서. 담대하게 무장하게 하소서. 오늘 이 날은 언약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믿음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을 쓰고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로 결실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33 왕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이제 우리는 패잔병들과 연약한 그러한 자들과 싸울 수 있는 이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약속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에 이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예. 우리 수요 성경 공부도 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힘의 근원을 여호와로 붙잡는 사람. 그러나 대부분은 세상을 붙잡고 있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것 가운데 우리가 없다, 안 된다, 그것 가운데 낙심이 되고 기쁨이 안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 힘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배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샘물을 막히도록 하지 마십시오. 자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게으름으로 샘물을 막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계속 그런 걸 여러분 말씀 붙들고 말씀 기도를 만드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이런 좋은 말씀들을 묵상해도 되고요. 또한 찬양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커지는 큰 믿음 이러한 단계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을 더 크게 만들고 믿음의 근원을 더 크게 만드는 그 비결을 여러분 개인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커지고 성령의 역사가 더 커지고 엘리사는 검은고 타는 자를 데려오라 할 때 임재와 믿음이 더 커졌던 것 같이 다윗은
하프를 키며 찬양할 때 믿음과 하나님 임재가 더 커졌던 것 같이 여러분 나름대로 계속 왜 큰 믿음을 가질수록 더 많은 땅을 차지하니까 믿으십니까? 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그 영역을 허락해 주시니까 이 믿음을 계속 여러분이 어떠한 비결을 발견해서 찬양이든지 말씀기든지 말씀 묵상이든지 설교를 계속 듣는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자꾸 크게 크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지파들의 땅을 얻고 못 얻고 더 많이 얻고요의 차이는 무엇의 차지다? 차이다? 믿음의 차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겁니다. 믿음만 잘 훈련되고 무장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을 갖고 가면 어느 순간에 진정한 믿음이 딱 들어오죠. 내 마음에 응답이 떨어졌구나. 할렐루야. 평강이 임하면서 확신이 어느 순간에 딱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겁니다. 그때는요. 절로 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역에서 큰 믿음을 만들어서 자녀와 가정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2022년 새해 여호수아 군사가 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땅을 얻고 못 얻고 더 많이 얻고의 차이는 결국 믿음의 차이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오늘 또 주님의 눈과 귀가 그 사람에게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타코마 가운데 우리가 사는 곳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몇 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인생에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건강 문제와 나의 노후에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영역에서 주님 믿음으로 무장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승리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워싱턴 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우리 가정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국에 하나님 유정자들과 언론인들과 경제인들과 법조인들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정부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두려움에 하잔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밑에 영상이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큰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 나는 정복합니다. 주님 안에 나는 승리합니다. 문제는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자꾸 주님 높이는 영의 고백하심으로 믿음의 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